시끄러우니까. 아, 저기도 배도 하나 더 들어오고. 꽁치, 전갱이, 전어, 까찌린, 전어 새끼. 여기는 전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준비를 해야 될것 같네요. 글씨 베트남 스타일이에요. 완전히 빨간 바탕에 금색 글씨로 소나시 15분 가네요. 소나시 15분 가 키가 크고 아침 풍경 노롱이를 하고 아침 일하러 가네요. 발 좀 닦고 모래가 묻었어.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떨어지네. 에스베이 호텔이 인수를 했나봐요. 아무도 없쇼? 아무도 없네. 아직 사업 초기라서 아주 조용합니다. 어제 여기서 맛있는 잿 염소고기를 먹었는데 6인 엘리베이터 이츠 6시 28분. 아직 한참 시간이 멀었네요. 날파리는 없어졌고 풍뎅이 한 마리만 지금 얘는 죽었고 얘는 지금 아직 안 죽었으니까 어디서
소리를 내네. 야야야 소리를 내면 어떡해. 잘 살아라 이놈아. 나는 개미의 먹이가 되라. 어우 아침 저쪽에 지금 해가 있는데 해가 아직 안 올라왔네. 나름